최악의 맛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캐리소프트 가지고 왔어요. 이번 주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이제 캐리소프트인데 어린이 가족 콘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이게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방송국 채널까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바닥부터 치고 올라와서 성장한 기업이 이 캐리소프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메타버스랑 살짝 엮어서 또 급등까지도 했어요.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캐리와 친구들이라는 IP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IP를 보유한 업체는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IP, 일단 인기 있는 거 가지고 뭘 하든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씨소프트가 리니지라는 IP가 너무 강하니까 리니지를 가지고 뭘 해도 어느 정도 성과는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국내에서 이제 인기 있는 IP, 뭐 둘리라고 해볼게요, 둘리. 둘리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진 IP예요. 둘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럼 둘리를 활용해서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든 게임을 만들든 둘리 팬들은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IP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P 가치도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는 이슈가 있었던 게 그 임원 주식 매도 공시가 있었어요. 임원 A씨가 만주 22,000원의 장내 매도 공시. 그러니까 임원들은 약간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해야겠죠. 임원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건 일반인이 매도한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일단은 그 기업에 대해서 뭔가 정보에 훨씬 더 근접해 있는 사람이 매도한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뭔가 악재가 있나? 혹은 이거 고평가인가? 이런 인식을 시장에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확실히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급락이 이제 임원 주식 매도 때문에만 나타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올해 보시면 저점 대비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요. 8배가 올랐어요. 8배. 8배. 엄청납니다. 1년도 안 돼서. 네. 언제든지 빠져도 안 이상해요. 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주가가 좋은 전망만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적 전망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 좋아. 다 좋지만 빠질 수 있어요. 어쩔 때? 많이 올랐을 때. 주가가 저점 대비 8배 올랐으면 호재가 아무리 많아도 더 치고 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고점 종목을 당연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번 주에 근데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 반등을 한 게 그 중국이 새 자녀 출산 허용의 유아 관련주 수급이 좀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캐리소프트도 유아 관련주이기 때문에 수급이 약간 유입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낙폭이 과대해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매수로 딱 보기에는 조금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이제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정도는 좀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캐리소프트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임원의 행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호재가 많고 좋은 기업이어도 많이 오른 종목은 주의해야 된다. 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악의 맛으로 캐리소프트를 선정했으니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체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